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중국 제품 중 고가의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나은 퀄리티를 가진 가성비를 뛰어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구강세정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카스 구강세정기를 열심히 까면서 샤오미 미즈야 구강세정기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왠지 그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수카스 W3 프로입니다. 수카스와 샤오미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구강세정기를 출시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수카스의 이번 제품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카스 이전 제품은 유광 파란색 물통이 달린 싸구려 느낌의 촌스러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는지 디자인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물통 디자인이 아주 볼만한데요. 우선 소재가 무광으로 바뀌었고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유럽 감성 디자인을 한 방울 넣은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유리컵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미지아 디자인도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에 더 끌리네요. 물통을 살펴보면 한쪽이 유선형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물통의 용량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용량은 240ml로 200ml인 미지아 제품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요. 물통을 가득 채우면 부족함 없이 세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물통이 작은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세정을 신나게 하는 중에 물이 똑 떨어져서 맥이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죠. 미지아 구강세정기의 문제는 물통 뚜껑이 쉽게 빠진다는 거였습니다. 걸개홈이 깊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였는데요. 제가 사용 중인 제품도 뚜껑이 빠져서 지금은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카스 제품은 어떨까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태는 미지아 제품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 실망스러운데요. 그래도 살짝 개선이 돼서 미지아 제품보다는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제품 마감이 엉성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카스 구강세정기를 구매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닥터베이 구강세정기도 함께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대는 유사하지만 제품의 마감이나 제품의 구조, 기능이 수카스 제품과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납니다. 수카스는 진짜 명불허전이죠. 제품의 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고급 브랜드 제품을 씹어먹을 정도죠. 반면에 닥터베이 구강세정기는 장난감 플라스틱 수준입니다. 마감이 거칠고 물통이 분리되는 구조도 심하게 1차원적인데요. 물줄기가 강력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닥터베이 전동 칫솔은 참 좋았는데 이 제품은 완전 실망스럽네요. 구강세정기는 입속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소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국 제품이라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카스 구강세정기는 FDA 식품 등급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서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카스 구강세정기의 가장 큰 변신은 물통이 짠! 분리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출시된 구강세정기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물통이 분리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물통 내부에 물때와 물곰팡이가 쉽게 생긴다는 겁니다. 물통 내부에 미끈거리는 이물질이 생기면서 세균으로 범벅된 물을 치아 세정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분리가 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때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분리가 되는 제품들은 최소한 내부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통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수카스 구강세정기에는 노즐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미지아 제품과 동일한데요. 기본 노즐, 마이크로 노즐,
치아교정 노즐, 그리고 혀클린 노즐 총 4개의 노즐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에 들어있는 형태도 미지아 제품과 동일한데요. 더 놀라운 건 노즐 형태도 동일해서 미지아 노즐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샤오미 구강세정기를 수카스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OEM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카스 이전 버전은 노즐이 고정된 형태였는데요. 이번 제품은 미지아 제품과 마찬가지로 노즐이 회전이 돼서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노즐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건 참 좋은데 구강세정기를 사용해보면 기본 노즐만 줄기차게 사용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노즐은 노즐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사이사이에 넣고 사용할 수 있지만 수압이 약해져서 시원한 느낌은 떨어집니다. 치아교정 노즐은 치아교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요. 노즐 끝이 브러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치아교정 장치의 튀어나온 부분을 세정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혀클린 노즐은 그래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용할 때마다 물을 조금 먹게 되지만 단 한 번 사용으로 백태가 껴있던 혀가 건강한 핑크색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노즐은 참 쓸만하다 싶죠. 구강세정기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방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수카스 구강세정기는 물에 어느 정도 잠겨도 작동이 되는 IPX7 등급입니다.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완전 방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몸통을 보면 커버로 덮여있는 충전구가 보이는데요.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을 하면 최대 8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을 거의 잊고 살 정도의 기간인데요. 4번이나 5번만 충전을 해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강세정기는 치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물줄기의 힘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잇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유선 구강세정기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무선 제품으로는 가능한 최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도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샤오미 제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구강세정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강력한 물줄기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찌꺼기까지 쏙쏙 잘 빠져나오는데요. 효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양치를 먼저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 됩니다. 양치질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죠. 수카스 구강세정기의 장점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도 물줄기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에 비례해서 힘이 빠지는 제품도 많지만 이 제품은 거의 9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분당 1300회로 분출이 돼서 끊기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카스 구강세정기는 일반 모드 3가지, 소프트 모드 3가지, 그리고 점사 모드까지 총 7개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모드는 물줄기가 끊김없이 계속 나오는 모드인데요. 약, 중강,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반 모드 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너무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의 강도로 세정을 해야 스케일링을 받은 듯한 상쾌한 느낌이 생깁니다. 구강세정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 일반 모드 강을 사용하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처음이라면 일반 모드 중을 먼저 사용해보고 조금 약한 느낌이 있을 때 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마사지 모드는 톡톡톡톡 이런 느낌으로 살짝 텀을 두고 물줄기가 나오는 방식인데요. 마사지 모드도 약, 중강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마사지 모드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줄기가 일반 모드에 비해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점사 모드는 버튼을 누르면 물줄기가 짧게 한번 나오는 모드인데요. 설명을 보면 교정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을 하면 입안에 와이어와 교정장치가 있어서 음식물이 엄청 끼는데요. 먹는 것보다 껴있는 음식물이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반 모드로 치아를 한번 싹 정리해주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음식물은
점사 모드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겨냥한 다음 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 세정기만 사용해도 치아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녁에는 세정만 하고 양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치석이 좀 생기더라고요. 세정과 양치를 함께 해줘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 몸통을 보면 스위치 버튼과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 버튼은 세정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사용하고 모드 버튼은 모드와 강약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모드 버튼 사용이 살짝 복잡한데요. 세정이 꺼진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일반 모드, 마사지 모드, 점사 모드, 모드 변경이 되고 세정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약, 중강 이렇게 강도 조절이 됩니다. 샤오미 구강 세정기의 초기 버전은 힘만 강력하고 구성이나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신제품이 나올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디자인까지 좋아져서 완전 쓸만하죠. 브랜드 구강 세정기 제품을 보면 10만원이 넘어가는 건 아주 예상일인데요. 지금은 샤오미나 스카스 제품이 이런 브랜드 제품에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헤헤, 미지아 제품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난 것 같아. 잘 만들었네.